프로 무대를 향한 재도전의 기회,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개막했습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도내 7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27승 5무 8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지만 챔피언전에서 연천 미라클에게 아쉽게 우승을 내어준 성남 맥파이스. 올 1월부터 훈련을 시작해 이달엔 2주 동안 강원도 전주 훈련을 통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를 통해 프로구단에 발탁되는 선수들이 늘면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또는 약간 최후의 끝에 마지막 서 있는 벼랑 끝이라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선수들 보고 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리그에는 신생팀인 수원 파인 이글스가 가세, 총 7개 팀이 장을 겨룹니다. 오는 10월까지 정규리그와 결승 리그를 합쳐 총 155경기가 열릴 예정. 특히 올해는 출전하는 선수에게 경기당 8만 원의 수당이 주어집니다. 독립야구 특성상 선수들이 적게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의 회비를 내야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또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프로구단 2군이나 일본 독립구단과의 교류전도 추진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출전선을 만들었고 앞으로 보다 확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즐겁게 또 그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을 보면서 함께 행복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출범한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를 통해 현재까지 20명의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